저는 사실 네. 공부할 때 저는 학원이랑 인강, 과외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진짜 진짜? 예. 하나도 안 받고 네. 그냥 진짜 순수 독학만 해서 이렇게 성적이 오르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나? 뭐 EBS 강의도 안 들었어요? 네, EBS 강의도 네.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학교 수업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학교 수업 방과후 학교 외에는 아무것도. 근데 지금 삼수 하셨잖아요, 맞죠? 네. 삼수를 하셨으면은 네. 가만히 있어봐요. 그 현역 때까지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듣지만 재수할 때도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완전 혼자? 완전 혼자, 완전 혼자로 들었었죠. 오, 진짜? 네, 완전 혼자로 공부를 했었어요. 지금 여기 우리 멘토링 이거 강의 지금 찍을 때는 네.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 전혀 삼수, 아닙니다. 그럼 삼수할 때도 하나도 없이? 네, 하나도 없이. 생 독학? 생독학. 말로만 듣던?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사실, 그, 우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저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는데? 네, 고등학교 때 그냥 PC방을 조금 가고, 그리고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4등급 정도? 영어는 네. 그 수준별 수업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준별 수업에서 하반. 하반? 네, 하반. 잠깐만. 그럼 완전 혼자 공부를 하신 거네? 네, 완전. 어떻게 보면은? 완전 혼자 공부하시는 오, 지금, 근데 지금, 치과대학, 그 어렵다는, 그 거예요. 치과대학을 지금 합격해서 다니고 계시다는 거? 네. 믿어도 돼요? 네. 네. 증거를 대보세요. 아, 증거요? 증거를 또 깨알같이, 네. 증거? 그냥 증거. 학생증이면 됐나? 학생증! 좋습니다. 오!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이거 보여드려야 돼요, 진짜. 아니, 여기. 왜냐면요, 그 다른 사진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예.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자, 여러분 살짝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그렇게 뭐, 보세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예과. 이거 다른 사람인데? 다른 사람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다, 왜, 여러분 왜 죄송합니다. 이, 원영이 데려오세요! 아니, 맞다고요, 진짜. 잠깐만, 여러분 지금 화면, 지금 살짝 비교해 보세요. 이거 좀 다른데? 네, 어쨌든, 예, 이게 뭐, 언제적이라고, 새내기 네. 때니까, 예, 우리가 이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아, 이게 지금 실제 학생증이고, 이게 그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네. 좋군요. 그 20년 전 초등학생 아니고요. 저 이때가 고3 끝나고 바로 그 민증 나올 때그 사진 찍은 거를. 아, 삼수할 때도 아니고, 그 현역. 네, 현역 때, 네. 현역. 아, 좋습니다. 오, 근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아, 미안해요. 아, 이렇게 아픈 기억을 내가 이렇게. 아, 좋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라고. 네. 네. 아, 그렇게 원혁공신님은 지금 사실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도 원혁공신님이 먼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후배들에게는 이런 고생을 좀 덜하게 했으면 좋겠다. 특히 좀 독학하는 친구들, 뭐 어떤 또좀 형편이 어렵거나 여건이 안 돼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야만 되는 이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다. 그런 어떤 뜻으로 이런 어떤 멘토링을 꼭좀 하고 싶다고 먼저 연락을 주셨잖아요. 오늘 아주 기대를 해도 되겠죠? 아, 미안해요. 너무 부담 주는 건 아니고. 네. 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내용도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뭐, 공법 이야기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실제 원혁공신님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이유라도 있나요?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뭐, 예, 강의도 뭐 없이. 일단 그 얘기를 하면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고생들 있잖아요. 고생들이나 아니면은 제가 해왔던 경험들이 사실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혹은 너네들도 이만큼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사람마다 그 버틸 수 있는 힘 그것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누구나 다 고생을 하고 누구나 다 그 고통을 받고 누구나 다 현재 자기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제 경험을 말을 안 하면은 또 도움이 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런 고생을 했다. 그냥 저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죠. 네, 네. 일단 썰을 풀어보자면 네. 네. 일단은 어디부터? 원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네. 공부를 잘하고 그랬던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사교육뿐만 아니라 뭐 EBS 인강도 지금 네. 만들으셨는데 네. 그런 어떤 뭐 부모님의 철학이 있으셨던 건지 어린 시절에 뭐 집에서는 어땠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저희들은 저희 집은 약간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잘 일이 잘 안 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네. 계속 그 주부 하시다가 네. 그 학습지 교사를 하시는데 학습지 교사를 하신다고 해서 이게 다섯 식구가 어떻게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공과금 내기도 힘들고 그리고 월세를 내기도 되게 네. 힘들어요. 한 달 생활하는 게 되게 버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월세를 계속 밀리고 공과금 밀리다 보니까 이게 그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이 계속 줄고 이사를 가도 조금만 대로 이사를 가고 허름한 대로 이사를 가고 아 계속 집의 네. 사이즈가 적어지고 네 집의 사이즈가 적어지고 그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학원을 못 다녔죠. 전혀 못 다녔죠. 아, 그 학원 못 다닌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게 뭐 아버님이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되시거나 그런 게 있었나 보다. 그렇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원래 사업은 의뢰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은 안 되는 사업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업이 안 되고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원이나 과외 네네. 뭐 이런 것도 못 다니고 진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형편이 어려운 거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어디까지 옮겨 다니게 됐냐면 네. 그 시장 옆에 있잖아요. 시장 옆에 그 네네. 쓰레기를 모아두는 데가 있어요. 쓰레기나 아니면은 그 스티로폼 같은 그거를 모아둬가지고 이게 쓰레기차가 오면은 그 다 버리러 가고 버리러 옮기고 쓰레기장이네. 그 옆에서 그 옆에 네, 그 옆에 옆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 옆에 집이라고 하면은 어떠냐면은 그 쓰레기장 그 옆에면은 약간 네. 좀 그 구정물 같은 게 흐르고 아 그렇죠. 쓰레기 네. 그 막 거기서 나오는 네. 것들 그 생선 네. 생선 같은 그 생선 냄새 그, 많이 나는데 네, 그런 것도 흐르고, 그런 곳에서 지내기도 했었고, 어느 진짜? 때는, 네, 그 보증금 1,000만 원에 30만 원 월세가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럼 거의 대학생 원룸, 요즘 원룸보다도 원룸보다 싼 가격인데? 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집이 엄청 좁았어요. 방도 두 개밖에 안 되고, 다섯 식구에. 오, 진짜?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그 주방에서 밥을 네.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거실이 없어요, 일단. 아이고. 여러분, 거실이 없다는 거 이해 가세요? 많이 힘들었겠네. 그러면 다 같이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고 그랬겠다. 네. 다 같이 식구들이 한 방에서 자고. 아니, 그러면, 뭐 그런 환경에서는 사실 공부방이랄 게 따로 없잖아요. 거기에서 공부를. 뭐 거기에서 공부고 뭐 놓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주방 자체도 없었어요. 거실이 주방인 그러니까 주방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그냥 통로만 있었어요. 통로만 있고 안방 그리고 방 하나 그렇게 두 개 있고 화장실 딱 붙어 있고 그게 그 몇 살 때였던 거예요?
몇 그때가 학년? 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네. 아, 그러면 그렇게 쭉 좀 계속 아주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웠나 보네. 네. 아. 네, 방과 방을 연결하는 통로가 거실인 거고, 거기에 주방 하나 딱 박혀있었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중3 때 뭐 사고 났었다고. 아, 아, 여기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았냐고 했는데, 제가 그, 어렸을 때 사실 이렇게 형편이 안 좋았잖아요. 네.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그, 근데 형편이 안 좋아도 이게, 그냥, 막, 놀러 다니고, 그냥, 그렇게 막, 놀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되게 얹혀 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제가 돈 없다고 하는데, 그냥 친구들이 그냥, 아니, 내가 내줄게, 가자. 내가 내줄게, 아, 가자. 이러면서. 친구들이 되게 좋았네요. 네, 되게 좋았죠. 어, 막, 그러면 막, 왕따를 시키거나 그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근데 그 네. 되게 좋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네, 되게 많이 놀았는데 어쩔 때 그 친구랑도 한번 싸운 적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몇 번 대주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너 집에서 용돈을 안 받냐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린 마음에 약간 좀 용돈 안 받는다고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용돈도 없이 그렇게 네 용돈을 한 달에 5,000원? 여러분 한 달에 5,000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하루에 100원 100 얼마잖아 네 200원 정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뭐 책도 읽고 그냥 놀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그럼 그때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네요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 중학교 몇 때는 정도 뭐 중학교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네. 그래도 조금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누나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진짜 누나 때문에? 네 누나가 진짜 천재예요 진짜 아니 무슨 한 번 읽은 거는 다 외워 아 그래? 네 진짜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원혁공신도 그러면은 천재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사회 교과서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싹 다 그냥 제가 자필로 다 베꼈어요. 다섯 번을. 중학교 때? 네. 그래서? 100점 맞췄죠. 100점 맞고 96점 맞고 잘했네요. 중학교 때 공부 잘했네요. 근데 그 영어나 아니면은 다른 과목 그 수학이나 과학이나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그렇게 막 노력해서 다 되는데 그 암기 과목이 아닌 다른 거는 국영수 이런 주요 과목을 못했나 보네 네 전혀 못했죠 진짜 어느 정도였는데요? 그 주요 과목은 한 그 영어는 50점 이상이 나온 적이 없었고요 아 진짜? 그러면은 반에서 거의 꼴등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학도 그렇게 잘하진 못했어요 네 그 영어가 진짜 중요한 게 영어는 제가 중3 때까지 비동사를 몰랐어요. 중3 때까지 비동사도 몰랐다고요? 네. 그때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봐? 모르겠어요. 수업을 들은 거 맞아요? 아니 근데 비동사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은근히 어려워요. 여러분 비동사 is, are, am, were 이거 어려워요. 네. 지금 근데 요즘 중1도 그런 건 다 이제 아는데 왜냐하면 중1들은 그런 걸 다 아는 이유가 학원을 다니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안 들었네요 수업을 그런가요? 영어 수업은 잘 열심히 안 들었구나 전 근데 그 영어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그냥 is, am, 아 이런 거를 다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설명 없이 그냥 무조건. 네, 설명 없이 그냥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지를 이해를 못 하셨구나. 네. 어떻게 그런지도. 뭔지 모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아니, 뭐, 영어를 진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에서 거의 중간 이하였겠어요? 주요 과목 놓고 보면은. 주요 과목만 놓고 보면 중간 이하였죠. 거의 꼴등이었나요?
거의 꼴등 정도는 아니고 그냥 중간에서 조금 이하? 그 아, 정도. 중하위권. 근데 이제 누나 때문에 좀 자극받아가지고 사회 같은 거는 뭐좀 앉아가지고 외워가지고 그건 좀 실제로 5번 전부 다 베꼈어가지고 사회만 유독 열심히 팠나 봐요. 사회랑 그 한국사랑 그랬구나. 근데 진짜 사고당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게 어. 그 제가 그 횡단보도에서 네. 그냥 어렸을 때그 횡단보도 뛰어다니다가 그냥 빨리 뛰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그러니까 아, 네, 다리가 골절을 당했어요. 초록불에? 초록불에. 아, 큰 사고였어. 그 그냥 다리 골절이긴 했어요. 기부사고? 네. 어. 그럼 공부를 또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 공부를 못했죠. 그리고 그 공부를 못하고 그리고 공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그 다리가 이게 나아야 돼요. 그죠, 나와야죠. 나아야 되는데 그 다리가 염증이 생기면은 안 붙는 거예요. 아, 뼈가 뼈가 안 붙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언제 다쳤냐면 한 10월쯤에 다쳤어요. 10월 초에. 10월 초에 다쳤는데 1월까지 제가 다리가 붙겠지 붙겠지 하다가 다리가 안 붙었다는 거예요. 염증 때문에. 뭐야, 그래서. 그래서 다시 깨끗이 다 씻어내고 다시 원상태로 다시 그렇게.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이어서. 아 그러니까 이게 염증이 나면은 그 뼈가 아니잖아요. 염증이 뼈가 아니니까 이게 안 붙는 거예요. 뼈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증이 나면은 그 치료하는 도중에 뼈 그거를 다 씻어내고 아, 그럼 염증, 그거를 이제. 실제 째가지고 염증을 긁어내고 그러는 네 거예요? 긁어내고 다시 수술을 한 네, 거네, 수술을 한마디로. 재수술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재수술을 했다고. 네. 아, 수술, 그, 사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네. 재수술로. 그럼 공부를 거의 못 했겠어요? 거의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공부를 거의 못했죠. 그리고 다리 다쳤다고 놀림도 많이 받고. 되게 오랫동안 그, 기부스하고 다녔겠구나. 네. 한 고등학교 2학년 초까지 깁스를 하고 다녔어요. 지금, 예. 이 준비한 얘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그 다리를 다치면 교통사고 나면은 합의금을 받아요. 합의금을 받고 이게 신호 어기고 왔으니까. 그 합의금을 받고 그거 치료비도 받고 그 보험으로 다 해줘요. 근데 그 합의금이 얼마였냐면은 1,000만 원이었어요.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냐면 그러니까 빚 갚고 공과금 갚고 그리고 월세 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남겨진 그 학비로 치료비? 쓰그 치료비는 일단 거기 보험에서 다 대주고요. 치료비는 빼고. 아, 치료 빼고 그 돈이 1,000만 원 이제 합의금으로 들어왔는데, 네, 들어왔는데, 그걸, 네. 그럼 월세로 썼다고요? 네, 월세랑 공과금, 그리고 빚 갚는데, 그리고 제 학비로 남은 거는 2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아, 그걸 또 학비로 썼어야 됐어요? 네, 그거를. 1,000만 원 가지고 뭐 제가 뭐 산다든가 아니면은 제가 뭔가를 뭐 노는 데 쓴다든가 그럴 수 없었고 그냥 200만 원 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등록금 한 거죠. 등록금.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합의금이 없었으면은 그게 고등학교를 못 다녔을 수도 있어요. 아, 정말? 네. 와, 이거 뭐 어떻게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고 다쳤는데 합의금이 없었다면 또 그것도 생활비에 어쨌든 보탬을 했었어야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아, 진짜 했었어요. 힘들었겠다. 근데 그런 와중에 이건 뭐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네요. 네, 제가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너무 제 스스로 다리를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됐잖아요. 아, 목발이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다녔어요? 그 병원 안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잖아요. 목발도 짚고 다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휠체어 타고 다니는 그 시야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쵸, 제가 앉아서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되게 제 자신이 되게 작아졌어요. 아, 위축되고 작아지고 진짜 아무것도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안주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아니 입원을 오래 했나 봐요. 네, 입원을 정말 오래 했어요. 몇 얼마나? 입원을 한 반년 정도 한 것 같아요. 반년 그리고 학교를 안 다니고 학교 학기 초에는 안 다니고 입원을 한 10월부터 4월까지 한 것 같아요. 4월까지. 그럼 학교 많이 빼먹었네요. 네, 많이 빼먹었는데 그게 학교가 3분의 2 이상 출석이면은 이게 졸업이 된, 그 진급이 되니까. 아, 네. 아, 중학교 되게 힘들게 그 네. 보냈구나. 네. 잠깐만요. 그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그 4월 달에 그때 고등학교 그 입학할 때 그 입학식을 제가 못 갔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사고를 당한 거라 가지고 네.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사고를 당하고 고등학교 4월 달까지 제가 아, 그 사고를, 고등학교 네. 처음 시작했던 것도 그렇게 순탄하지가 못했네요. 네. 다치고 휠체어 타고 학교 가고 이랬습니다. 휠체어는 그 병원에만 타고 다니고 그때는 목발로 짚고 다니는데 네. 목발로 다니는 것도 되게 힘들었죠. 그럼 고등학교 때 공부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도 뭐 그때도 주요 과목 네.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네 그때도 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중간은 봤던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도 별로 아예 공부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때 되게 제 자신이 위축돼가지고 네. 그때도 공부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집에 오면은 그냥 게임만 하고 나는 이렇게 약간 좀 몸도 안 좋은데 몸도 다리 절면서 다니는데 공부라는 생각을 자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프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네. 그냥 게임 하고 그리고 책 읽고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었나 보네요. 사실 다른 거 놀기에는 돈이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 돈이 없어가지고. 네. PC방 게임, 갈 돈은 없고. 네. PC방 가는 것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2천 원에 3시간에요. 네. 네. 그거 되게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용돈이 얼마라고 했어요? 용돈은 그때 고등학교 때 한 달에 만 원? 한 달에 만 원? 네. 많이 올랐네요. 네. 두 배 올랐죠? 여기는. 그 용돈이 한 달에 만 원이고요. 그 부모님이 가끔 가다 돈이 남으면은 잔돈 같은 거 남잖아요. 그 돈을 2,000원씩, 1,000원씩 계속 주셔요. 용돈하라고. 아, 그, 틈틈이. 틈틈이. 그냥 잔돈 같은 거 남으면은. 아버지께서 2,000원, 1,000원씩 주시고, 그런 거 보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PC방 가고, 놀러 다니고. 좋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갖게 됐던 거죠? 아, 제가, 고3 때까지 그냥 거의 공부를 진짜 안 했어요. 고3 초까지만 해도. 그때 독서실에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책만 읽었거든요. 독서실에서 독서했어요. 근데 그리고 게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게 게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생각해보면 진짜 왜 이러고 살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이대로 살면은 진짜 제가 계속 그냥 일하고 계속 노동하면서 그냥 평생 살 것 같은 거예요. 노동하고 PC방 다니고
노동하고 PC방 다니고 막 그러면서 살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 불현듯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불현듯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책에서 읽은 것들 있잖아요. 책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책 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많이 알고 싶고, 뭔가를 많이, 뭔가를 알고 싶고, 뭔가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일하면서 살고,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면은 무슨 소용인가? 그때부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 그게 좀 지금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또 영향이 있었나요? 형편이 공부해서 뭔가를 내가 네. 환경을 바꿔봐야겠다. 네, 이것 이런 생활도 그만 하고 싶고 공부해서 또 환경을 바꿔보고 싶고 진짜 제가 평생 동안 가난했고 그리고 사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돈 벌어가지고 PC방 다니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집안 환경은 뭐 지금처럼 네. 막 아까 말한 것처럼 쓰레기장 네. 그런 데서 살고 옥탑방에서도 살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 생활이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PC방만 뭐 어떻게 다니면은 평생 그렇게 네. 살게 될까 평생 그렇게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그러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뭔가 하루하루 뭔가 열심히 살고 싶고 뭔가 의미있게 살고 싶은데 의미있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어떤 길이 공부 네. 진짜 공부해서 진짜 공부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갑자기 들었어요. 아, 그게 언제였어요? 그때가 그 고3 8월 달. 고3 8월 달. 너무 늦었잖아. 네. 고3 여름방학 때 그 전까지는 공부를 거의 놨던 거였죠? 네. 공부를 거의 놨었죠. 그 전까지 그러면은 한 모의고사 보면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때 등급이 거의 평균 4등급? 찍은 것도 포함해가지고 4등급? 4등급? 네. 근데 국어는 말씀... 1등급 나오고 국어 1등급? 국어 1등급이나 2등급 그런 점수도 나와봤고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아, 책은 많이 읽어서. 네. 아, 돈이 없어서 책을 읽었다. 네. 할 게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거는 공짜잖아요. 아. 공짜잖아요. PC방도 돈을 내야 되고. 네, PC방도 돈을 내야 되고. 집에서 게임을 할 만한 뭐 환경도 안 되고. 네, 제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죠. 근데 그렇다고 계속 1등급 나온 건 아니었나 봐요? 네, 1등급 나오기도 하고 3등급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점수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평균 4등급 정도? 네. 완전 바닥은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네. 아니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치대나 의대나 이런 데 가기는 한참 성적이 모자르단 말이에요. 네. 그 8, 고3 8월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 네. 진짜 내가 공부밖에 길이 없다는 생각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했어 그때? 그때 일단은 그때가 EBS 연계가 시작될 때였어요. EBS가 연계가 된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EBS가 꽤 싸니까 책이 근데 EBS를 사달라고 했는데 또 못 사주시는 거예요. 아 왜요? 돈이 없으니까. 아 책을 못 사주셔서 그래서 EBS 그 사달라고 말을 했는데 또 한 달 뒤에 사주시고 그래도 어쨌거나 아, EBS 돈이 네. 생겨야 되니까 네, 돈이 생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네 그거를 네. EBS를 사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공부도 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감으로 풀고 그랬던 거예요. 아 문제집이 어려워서 네 너무 어려워서 그럼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아니네요. 고3 그 여름부터 네. 기껏해야 뭐 수능시험까지 네. 네. 지금 뭐 6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6개월도 안 남았죠. 그냥
애들이랑 뭐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냥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아 물론 8월 전부터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긴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한게 아니었죠.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였고 그냥 네 그랬던 열심히 거죠. 하긴 한 거예요? 고3 그 8월부터? 8월부터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아, 방법을 모르니까 어렵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은 좀잘 나왔나요? 성적은 똑같이 수능. 수능 똑같이 그냥 2등급 국어 나오고 나머지는 다 4등급, 5등급. 그래요?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8월 달부터 아 과탐만 파자. 과탐만? 과탐만 파자. 어쩔 수가 없다. 나머지는? 손 떼고? 나머지 어떻게 공부해요? 저 공부할 방법을 몰라요, 저는. 책도 없고 하니까. 예. 네. 그래서 과탐을 계속 팠어요. 과탐을 파니까 그래도 과탐은 1등급 나오고. 1등급 나왔어요? 예. 아, 8월부터 그럼 과탐만 판 거네. 네. 예, 네, 제대로 과탐만 판 공부. 거예요. 나머지는 네, 버렸구만. 나머지 버렸어요. 나머지 버리고 과탐 파가지고 과탐 1등급, 1등급 이렇게. 아, 근데 과탐만 그렇게 파가지고는 갈수 있는 대학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랑 수학이 5등급 끝자락, 특히 영어 5등급 끝자락, 수학도 4등급 끝자락이니까. 그럼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내가 과탐만 이렇게 판다고 하면은 어차피 대학을 갈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도 공부를 과탐은 계속 하긴 했네요. 운 좋게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때가 네. 되게 철없었어요. 그랬구나. 되게 철없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문제집 한권 사는 것도 지금 사실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건못 사고 공부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을 가려면은 학비가 엄청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대안이 있었나요? 그때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점수도 안 나오고 대학 등록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생으로 그냥 재수를 하겠다. 수능 끝나고 재수를 하겠다라고 본인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집에 돈이 없고 그리고 재수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지를 상상을 못한 거예요. 전 아, 그때까지 개념이 없었구나. 개념이 없었어요. 공부를 한다고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었고 그냥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잘 그냥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제가 수능이 끝나고 수능을 망치고 나서 딱 현실을 봤는데 제가 돈을 벌었어야 했어요.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직접 공부를 했어야 아니, 했어요. 부모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이요? 부모님도 너를 못 도와준다. 절대 못 도와준다. 아, 등록금을. 예. 그럼 책 사는 돈이나 예. 이런. 그 재수 비용도 그렇고 등록금도 그렇고 너가 벌어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까짓 거 뭐돈 버는 게뭐 대수야? 뭐돈 버는 게뭐 대수야? 그냥 돈 벌면 되지 그냥 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벌려고 계속 면접을 보러 다니고 계속해서 알바 자리 구해보고 막 그런데 알바 자리를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재수를 시작하긴 한 거네요. 네 재수를 시작하기 끝나고 바로 네. 재수를 시작하긴 한 건데 부모님 말리시진 않으셨던 거네요. 뭐 엄청 돈은 말렸죠. 못 돈, 대주지만 해봐라. 돈을 못 대주니까 하지 말아라 아, 하지 했죠.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지 말라 해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하든 하지 말든 돈을 못 주시는 거예요. 돈을 못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자리 알아보고 제가 막 그때 알바 알아보고 막 그랬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알바를 해도 알바랑 공부랑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알바를 하면은 면접을 보고 네. 해야 됐었다면서요? 네.
그때 면접을 보고 면접을 계속 보러 다니고 그러고서 시간 조율하고 근데 이게 면접을 보다가 이게 경력자나 아니면은 그런 쪽을 더 선호를 하세요. 이게 알바를 하시는 그쵸. 바로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바로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분필 좋아하시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저는 그게 아니니까 알바에서도 되게 많이 까이고 그러고서 겨우 편의점 알바를 하나를 했어요. 아 편의점 알바는 합격했네요. 네. 편의점 알바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알바 합격하니까. 아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이제 일을 시작하는구나. 근데 그 알바를 시작하는데 이 알바가 공부랑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죠.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몇 시간 풀타임이었어요? 그게 그 풀타임만 아니고 약간 파트타임 4시간 정도 하루에 4시간 네, 하루에 4시간인데 아니 근데 이게 공부할 시간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할 시간이 안 나요. 실제로 4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다 하면은 네. 사실 꽤 되죠. 그리고 그 거기 편의점 그거 그 손님도 계속 오고 그리고 정리도 계속 해야 되고 아 편의점 고 알바하는 동안에도 공부하려고 그랬구나. 네 편의점 알바하는 동안에도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 편의점 알바를 하면 되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네. 정말 중요한 게 네. 그때 그 손님도 담배를 모르고 손님도 담배 이름을 모르고 저도 담배 이름을 몰랐어요. 아 지금 갓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담배 또 안 네. 피웠으니까. 네 안 피웠으니까. 그리고 손님은 뭐 빨간 거로 아시는 거예요. 아 빨간 거 빨리 달라고. 응. 빨간 걸로 아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가짜고짜. 몰라요. 저도 그걸 몰라. 빨간 게 뭔데? 몰라요. 저도 아마 말보로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제는 안 해요. 네. 그래가지고 한참 이거예요. 이러다가 겨우 하고서 손님은 되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 그리고 저간 그 외에도 아니 본인이 이름을 제대로 댔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본인이 알려주지도 않아놓고 빨간 거 이래놓고 욕을 해요? 네 아니 근데 말보로 레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레드니까 그냥 빨간 거 그냥 주면 되는데 또 그거를 또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편의점 알바를 하면은 이게 그래가지고 되게 저는 처음 알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리할 때 손님이 부르면 계속 가야 되고 그리고 계속 정리 물건 떨어지면 정리해야 되고 막 재고 계속 확인해 봐야 되고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낮에 하면 뭐 그거를 제가 며칠 하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그만두고 그리고 아는 독서실에서 독서실 총무 알바를 또 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좀 그나마 조금 아는 독서실이니까 그나마 좀 쉽죠. 그래서 그 독서실 주말만 총무 알바를 하고 물론 그것도 되게 그것도 일이라 가지고 되게 조금 공부하면서 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진짜 일하면서 공부를 정말 못 하겠구나. 맞아요. 네. 일하면서 공부 일은 일인데 그 돈으로 일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 되게 너무 못 하겠구나. 그때 느꼈고 그때 제가 최종적으로 돈을 번 게 100 몇만 원이었어요. 110만 원 정도? 그 편의점에서 번 돈이랑 독서실 한 거 다 합쳐서? 네, 다 합쳐서 110만 원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걸로 재수를 한 거예요. 그걸로 그럼 그걸 뭘 샀어요? 그걸로 그 제일 두꺼운 기출문제집 N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 제일 두꺼운 기출문제집이 있는데 그거 사고 그리고 그거 사고 EBS 사고 그러고서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기출문제 EBS. 기준대 100만 원으로 책값 네. 하니까 그냥 끝나버리죠. 네, 책값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120만 원이 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거랑 그 EBS랑 아니, 상표 말해도 돼요. 네, 마플이요. 마플이랑 EBS랑 네, 그거 두 권 사고 그리고 그 120만 원이 원서비도 포함이니까 원서비랑 식비랑 뭐 교통비까지? 네, 교통비랑 뭐 그런 것들 다 포함이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거냐면 원서비랑 그 책값이랑 그리고 나중에 필기구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쫄려요. 마음이 쫄려요, 진짜. 이게 아무리 돈이 남아있어도 쫄려요. 그게 돈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한 만원, 이만원 쓰는 거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1년에 120이요. 아무리 남아있어도 그거 잘못해서 많이 쓰면은 원서를 못 쓰니까. 내가 뭐 초콜릿 먹고 싶다 이거 초콜릿 사버리면은 네. 안 되는 거네.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게 저는 어떻게 아니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될 텐데 120만 원 가지고 재수를 식비까지 감당을 한다는 원서비에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근데 그래서 되게 그때 그냥 EBS가 제일 싸니까 EBS로만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책 한 권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계속 지우고 풀고 지우고 풀고 계속. 아 책을 여러 권 못 사니까 네. 문제집 한 권을 네.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다시 풀고 네 그리고 그게 그 저는 그냥 아예 그냥 그 풀이 과정을 다 외우려고 했어요. 그냥 다른 거 상관 안 하고 다 외우려고 했어요. 아 뭐 이해하는 것보다도 네 다 외우려고 했어요 그냥.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것도 다 외우고 그냥 지문을? 네 그 독서실에 이면지는 많으니까 그냥 외우려고 딱딱 그냥 써가지고 그냥 외우려고. 아 계속 반복해 쓰면서? 네 그러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루에 18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다. 뉴스에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18시간? 네. 그게 바로 공신이었을 거예요, 아마. 공신이었다고요? 네. 공신에서 18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 나 아니야? 그 저 네. 아니에요? 네, 맞아요. 18시간의 법칙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뉴스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아니, 무슨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그 네이버 뉴스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뉴스 딱 보고 그냥 공부하러 갔는데 아, 진짜 18시간씩 공부하면은 진짜 그 서울대 갈 수 있는가 해가지고 저 그때부터 그거 보고 네. 그때가 아마 6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때부터 네. 시간 조금씩 늘려놔가지고 15시간씩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15시간씩 공부를 한 게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네. 15시간씩을 그냥 7시부터 11시까지 그냥 거기 있으면 15시간씩이에요. 그게 7시부터 11시까지. 근데 11시까지. 네. 근데 그게 그거 말 그 8시부터 11시구나. 그 15시간이. 근데 그 15시간이 진짜 순수 공부 시간이 15시간이었어요, 저는. 밥 중간에 밥 먹는 시간. 없었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때 그 점심 때 두유 2팩, 저녁 때 두유 2팩.
이렇게 그냥 밥 먹는 시간도 그냥 아깝고 그리고 두유 두 팩이 사실 저는 그 돈이 없으니까 네네 네. 아이고 두 그 돈이 없으니까 두유 두 팩이 얼마냐면은 1,000원이에요 아 하나 500원 500원에서 1,000원? 네 1,000원이에요 그 120만원 가지고 재수 이걸 버텨내야 되니까 네 식비 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식비라도 아껴야 되겠다 하고서 혹시 집에서 식사를 할 수가 없었나? 집에서 식사를 하기도 너무 약간 좀 미안한 거죠 제가 아... 집에서 약간 좀 집에서 식사를 하기가 너무 네, 미안해서 가지고 그냥 제가 두유 두 팩, 두유 두 팩 이렇게 약간 좀 저를 학대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네. 그 독서실도 비용이 나가지 않았어요? 네, 독서실도 하루에 500원씩 구립 독서실이니까 그게 하루에 아, 500원씩 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네. 나중에는 도서관에 다녔어요. 아 공짜로 갈 수 네, 있는 공짜로 갈 수 있는 그 열람실. 그러니까 그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밥 값도 아까우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우면서 밥 값이 아까운 게 되게 문제예요 진짜 아니 근데 왜 하필 두유였어요? 뭐 그때 그 완전 식품이 우유나 달걀인데 달걀은 비싸고 우유는 아이고 우유는 너무 제가 먹기가 되게 그러니까 그냥 두유로 아니 그 엄청 배고플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버텼어요 어떻게 버티지 머리가 안 돌아갈 텐데 어떻게든 버텼어요 진짜 그렇게 아니면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면 와 아니 그때 살이 엄청 빠졌겠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약간 건강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진짜 건강도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먹을 게 없네 진짜 몸도 약해지고 진짜 네 아니 그게 그냥 버티기도 힘든데 그렇게 해서 네. 근데 15시간을 매일 공부를 했다니 네 15시간을 진짜 그런 식으로 맨날 공부를 하니까 아니 그 진짜 머리카락 빠지고 네. 막 진짜 실려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정말 멘탈에 금도 가고 와 너무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네. 계속 고생을 하고 고생을 해서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그때가 그렇게 두유 두 팩으로 그렇게 그 150일을 했어요 150일 초반에 알바 하다가 네. 이제 완전히 이제 공부로 모드로 들어갔는데 네 다섯 달 다섯 달 동안 계속 15시간씩 했다고요? 네. 다섯 달 동안. 안 죽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죽을 뻔한 적, 그러니까 계속 오늘은 죽겠다. 진짜? 오늘은 죽겠다. 근데 그게 안 죽어요. 진짜 슬프지만 안 죽어요. 슬프다고? 진짜 안 죽어요, 되게. 이게 즐겨요, 되게. 즐긴다고요? 아니 그 약간 그 명줄이 되게 즐겨요. 여러분 사람의 몸은 강해요. 여러분 생각만큼도 더 강해요. 진짜 공부하다가 안 죽어요. 웬만하면은 안 죽어요 진짜. 야 15시간씩 5달. 저는 못해요. 제가 지금 뭐 공부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 네네. 저는 그 정도의 정신력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먹는 거에서 저는 진짜 생존의 낙을 거기서 찾는 사람인데 네. 그거 없이 15시간씩 버틴다? 아니 진짜 하루 하기도 힘든데 네. 아니 그런 정신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였죠. 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하고 싶다. 그거 하나
아, 나도 뭔가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이런 가지고. 뭐 책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처럼 잘 나가 보고 싶다. 네, 진짜 공부를 하고 싶다. 뭔가를 계속 알고 싶다. 진짜 알고 싶다. 그냥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게임하고 벌고 게임하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좀 생산적이고 뭔가 더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이었네요. 너무 PC방에서 게임만 하니까 너무 내 인생이 이렇게 버려져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시궁창 같은 어떤 내 삶을 거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공부라는 생각. 네, 그 그렇죠. 생각뿐이었나 보네. 네, 그래서 그 재수를 했어요. 진짜 재수를 그렇게요. 해가지고 그렇게 재수를 했는데 망했어요. 재수 성적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현역 때는 과탐은 그래도 1등급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3등급이 나오고, 근데 재수를 해도 수학 영어가 그냥 1등급 오르고 한 등급. 한 등급도 되게 겨우 오른 거예요. 찍어가지고 겨우 오른 거고, 한 등급 겨우 오르고 언어 떨어지고, 그리고 과탐도 떨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현역 때보다 더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 현역 때보다 아, 진짜? 더 떨어졌어요. 여러분, 15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5달 동안. 5달 동안 15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미친 듯이 공부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아니, 근데, 여러분, 근데, 15시간씩 공부하다가, 나는 15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서울대를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대를 갈수 있고, 그냥 어디든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기사를 또 봤다면서요. 네, 분명히 18시간. 이 사람은 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혹시 그 사람 장기하 닮았나요? 네, 아마 이 그랬죠. 사람이. 아니, 근데 그 기사를 봤다고 하는 걸 제가 좀그 해명을 하자면은 저는 18시간씩 매일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데 이런 말을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네, 아 그때 그리고 여기 아마 다들 아실 텐데, 18시간씩 매일 하는 거는 불가능,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18시간 공부의 그 뜻은 하루라도 진짜 공부의 어떤 한계를 깨보라는 거지. 18시간 꼭 아니어도 되고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저는 근데 그걸 18시간에 접어놓고 하루 한계를 깨봤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경지가 펼쳐지고, 내가 이렇게 하루 동안 내가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고 하루 길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건데. 네, 이미 늦었어요. 근데 이미 아니, 늦었어요. 미안해요. 어쨌든 그게, 뭐, 네.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이미 늦었어요. 알겠어요. 네. 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진짜,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떨어지면은, 그쵸. 그나마 낫지. 근데, 억울하진 않지. 15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더 자괴감에 빠지고 더 그냥 자기를 싫어하게 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엄청난 그 좌절감을.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버티고 두유 두 팩씩 먹고 했는데, 현역 때, 그 놀다가, 8월부터 과탐 깔짝해가지고 한 고거보다 성적이 더안 나와 버렸으니. 진짜 자괴감 들고 괴롭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거기에서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아, 뭐라고? 돈이 없어서다. 맞아. 아니, 근데 돈이 없어서다.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돈이 없어서다,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다, 그냥. 그래서, 아, 나는 진짜 공부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그냥. 어차피,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강남 가서 그냥 잘 살고, 그냥 대치동에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야. 나는,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그냥 거지인데, 그냥 내가 있을 곳은 애초에 공부하는 곳이 아니었어. 그냥 PC방으로 계속 페인 생활 하는 게 나았겠지. 진짜 마음 다 빵해져가지고 PC방에서 또 페인 생활을 했어요. 그때 새로 생긴 PC방이 그 1시간에 500원이니까 그 남은 돈으로 그냥 5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10시간씩 PC방에 다닙니다. 그냥 PC방에서 여러분 LOL 아시죠? 혹시 롤 아세요? 롤? 알죠. 롤에서 여러분 그 티모 서폿이라고 아세요? 티모 아시죠? 티모로 서폿을 했어요. 모르죠? 근데 티모로 서포트 한다고 하면은 지금 웃는 사람들 많을 텐데, 티모 서포트 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빵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조금 모르는 분들도 이해되게 좀 비유를 써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팀으로 서포트했다. 그러니까 팀을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성격이 나쁜 거예요. 사회 악이고요. 그냥 진짜 너무 멘탈이 나쁜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캐릭이에요. 진짜 모두가 싫어하는,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의 한조나 그런 캐릭이에요. 그래서 그냥 진짜 멘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하다가 자다가, 그리고 뭐 라면 먹고 그냥 진짜 운동도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살도 찌고 진짜 수염도 다 기르고 머리도 그냥 부슬부슬하게 그냥 진짜 페인처럼 되고. 아니 그때 네. 좀 공부할 때 공부법 같은 건 좀 안 찾아봤어요? 예를 들어 공신 유튜브라던가 네. 뭐 공신 그 올라오는 뭐 글들도 많이 있는데. 근데 제가 컴퓨터가 없으니까 제 집에 제 컴퓨터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시간 한 시간밖에 없어요. 딱 한 시간. 그러니까 뭐 공부법을 찾아본다. 그냥 무조건 쓰면서 계속 네, 쓰면서. 그냥 그럴 시간도 없고 그거 뉴스를 본 게 그 한 시간. 아, 잠깐 하다가. 잠깐 하다가 그거를 간 거예요. 그거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진짜. 진짜, 제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진짜. 진짜 열심히, 진짜 15시간씩 했는데, 그걸로 실패하면은, 그걸로 실패하잖아요? 진짜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재수해서 네. 원서를 내긴 냈나요? 재수해서 원서를 그 제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 찾아갔어요. 그래서 원서를 어디에 쓸까라고 제가 물어를 봤는데 원서를 그 제가 그 국민대나 네. 해양대 네. 그런 대학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15시간씩 해가지고 그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곳에 가야 되느냐 약간 좀 그런 약간 좀 그렇죠. 국민대 해양대 무시한 건 아니고. 근데 제 생각에 5등급 그렇게 받아가지고 네. 그 대학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때 언어 꽤
그, 못 봤지만 꽤잘 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드린 노역에 비하면 너무, 제가 서울대를 갈줄 알았는데, 드린 노역에 비하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선생님 말씀 싹 무시하고, 그냥, 그, 건국대 넣고, 그냥 높은 대학 넣었어요. 높은 대학 넣고, 그렇게 넣었는데, 그 다군에 겨우겨우 추합이 돼가지고, 건국대를 갔어요. 아, 공대 갔구나. 네. 그래도 합격은 했네요. 합격은 했죠. 그것도, 그,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신생학과라가지고, 그, 새로 생긴 학과라가지고, 빵꾸를 뚫리고, 그리고 제가 막차 타고 들어갔더라고요. 아, 겨우겨우, 운이 되게 좋았네. 운이 좋았어요, 진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아니, 그 점수로 사실 건국대 어려웠을 텐데, 네. 운이 진짜 좋았나 보다. 그때, 그렇죠. 야. 문 닫고 들어갔죠. 아, 그래서 근데, 등록금이 있었나? 그때도 등록금이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그래서, 했어요? 그때 알아보니까, 그, 한국장학재단에, 한국장학재단에 그 등록금 대출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금 대출 받아가지고, 그 등록금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생활비 대출이 있어요. 생활비 대출을 15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를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학교를 다니기도 싫었어요. 그때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건국대 무슨 과였어요? 건국대학교 자율전공학부라고 그 자전이라고 있어요. 네. 자신설. 그래서 학교도 그래서 제대로 안 다니고. 학교를 되게 다니기 싫어했어요, 제가. 그리고 학교 다니기 전까지도 계속 PC방에 다니고. 그래도 어머니께서 학교는 다녀야 된다 하고서 하니까 그냥 학교 수업 들으러 계속 가고. 저는, 여러분, 진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건국대를 무시했어요, 저는. 되게. 아,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도.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기밖에 못 가네. 하고서 되게, 무시를 했어요, 제가. 아니, 지금, 그 빵꾸 뚫린 데를 문 닫고 들어가신 분이 무시를 하면 네, 어떡해요? 무시를 했어요, 진짜. 근데 제가 그때는 너무 멘탈이 깨져가지고, 정말 멘탈이 진짜 답이 없는 아니, 다 상황이, 싫었구나. 네, 다 싫었어요, 진짜. 진짜 다 싫고, 그냥, 내가 진짜 돈 때문에 진짜 못했지, 내 실력대로라면은, 뭐, 요런 대학은 안 가는 건데, 이런 생각, 되게 비관적인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되게 행복해요. 진짜 되게 잘 지내요, 학교를. 그리고 되게 잘 동기들. 살아, 예. 그 친구들, 동기들은 되게 잘 살고, 되게, 진짜 즐겁게 지내고, 그런데, 나만 혼자, 진짜, 이렇게 초라해져 있고, 나만 혼자, 작아져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나만 힘들었겠다, 혼자, 정말. 자괴감에 빠져 있고, 나만 혼자, 내 자신이 너무,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모자란 인간이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학교 다닐 때 진짜 내가 이게 아니구나. 진짜 이 사람들이 나보다 몇 배는 더 낫구나. 이 동기들이 이 학교 다니는
같이 학교 다니는 그 동기들이 나보다 낫구나. 훨씬 낫구나, 진짜. 되게 잘 어울리지도 못했겠다. 네. 학교를 그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악에 받쳐가지고. 그 다니긴 다녔어요? 몇 월까지 다닌 거예요? 제가 그 1학기를 다니고 네. 휴학을 했어요. 1학기를 다니긴 다녔구나. 네. 그러고 그때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교수님들을 찾아가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교수가 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렇게 상담했는데 네. 교수 말고 연구원을 해도 되니까 네. 교수가 될 생각 교수는 너무 힘들다 되기까지 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당국대 그 건국대학교를 찾아봤는데 건국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보통 서울대를 나오지 않고서는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한국에서 대학원에 가서 교수를 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통은 그냥 건국대학교 나와가지고 교수 하신 분들 스펙을 보면은 외국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유학을 갑니까? 지금 대학교 1학년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네. 지금 대출 받아서 가는데. 네.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유학을 갑니까? 네. 그래서 그 교수님들하고 되게 상담을 많이 받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이 대학이 저한테 정말 과분한 대학인 거를 그때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반수를 시도를 했어요. 그때 반수를 그때 그 유학을 가야 된다. 그거 하나 때문에 아 도저히 유학 갈 돈은 없으니까 네. 내가 이 대학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대학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살 수는 없겠구나. 차라리 그 이 대학에 남으면은 취업은 잘 되겠지만 취업을 하기는 너무 싫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이제 남은 어떤 인생 동안에 네. 공부를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면서 뭐 돈 걱정하지 네. 않으면서 공부하는 게 네.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그 반수를 시작한 게 언제예요? 반수를 시작한 게 제가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5월 달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은 1학기를 다 안 마치고 했네? 1학기를 그 병행을 하면서 학교 5월 1학기는 다 마쳤구나. 네. 시험도 보고 네. 1학기를 다 마치고 그 1학기 도중에 제가 반수 결심을 하고 반수를 했는데 제가 공부 시간을 늘려 나갔어요. 늘려 나갔는데 아무리 늘려도 네. 10시간 이상은 못 하겠는 거예요. 하루에. 아니 잠깐만. 재수할 때는 15시간을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두유 먹으면서. 네.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아 버리니까 아 재수할 때 그걸 다 썼구나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수할 때도 똑같이 돈 없었고 요 3 반수할 때도 똑같이 돈이 없는데 그리고 이때는 또 학교 다니느라 또 돈 쓸 때도 많고 그러니까 또 150만 원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 학자금 대출 받은 걸로 네, 지금 그 반수 생활비 받은 걸로 비용을 댄 거네. 네. 아이고 똑같은데 분명히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똑같이 했어야 돼. 아니,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지? 그러니까 또 게임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삼수 지금 반수 이제 시작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6개월도 안 남은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여름방학 들어간 다음부터 아니에요? 1학기 끝나고 그게 대략 언제요? 6월 아니에요? 네, 6월 말. 6월 말 그럼 7, 8, 9, 10 10일. 11월은 뭐 11월은 사실 거의 며칠 안 되지. 반이고, 예. 그러니까 4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근데, 11시간, 10시간도 공부를 못했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오히려 더 못하게 된 거잖아요. 못 버티겠다고. 더 상황이 더안 좋아진 거잖아요. 혹시 그 재수해가지고 그 공국 대 대학 간 다음에 대학 생활을 좀 이제 왜 이것도 하고 하잖아요. 즐기잖아요. 입학을 일단 하면은 그런 맛을 또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정신적인 상태도 아니었고,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근데 그렇게 10시간도 못하는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뭐 작년보다 나아진 건 없고 오히려 더안 나아졌으니까 도대체 공부해서 뭐 하나 하고서 또 게임 하고 6월달 중순까지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제가 그 재수를 할 때는 너무 제가 너무 막 외우려고 너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풀이를 그냥 외웠어요. 재수할 때. 네, 재수할 때. 근데 여러분 그 개념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개념이 어디에 쓰이고, 그 개념이 어떨 때, 그리고 언제 이용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앉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분량이 아무리 많든 간에, 시간이 아무리 많든 간에, 그, 우리가 분량을 얼마 하고, 시간을 얼마 잡고서, 그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오늘은 몇 시간 해야 될 거야? 아니면 오늘은 이거를 얼마나 해야 될 거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고민과 생각이 문제지.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은 절대 늘지를 않아요. 그 생각을 어떤, 왜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공부를 10시간도 못 했잖아요. 10시간도 못 했으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빨리 풀고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작년 생각이. 아, 그때 내가 실패했는데, 그렇게 해서. 뭐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나, 뭐 이런. 그렇게 해서 그 6월달 그 중순까지 제가 막 PC방 다니고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나.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때부터 공부 방법을 바꾼 게 이게 어떤 의미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저는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교과서랑 제가 기출문제를 재본을 했어요. 왜 재본을 해? 그게 더 싸니까. 그러니까 그 마플 있잖아요. 마플은 작년에 너무 닳아가지고 더 이상 풀 수가 없는 지우고 거예요. 풀고 지우고 다시 풀고 지우고 문제집 다시 살 돈이 풀고. 없어서. 근데 사실 마플보다 그냥 그한 장에 25원 하는 그 재본집이 있어요.
재본집으로 가서 그 재본을 했어요. 그게 문제집을 더 싸게 사는 거보다. 네, 재본하는 게 더 빠르니까. 근데 그 재본하는 것도 네. 사실 그게 해설이 없어요. 재본을 누구 걸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는 그 평가원 기출문제 있잖아요. 네. 평가원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날 잡고 다운 받아가지고 6월, 9월, 11월부터 시작해서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다 병합을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가지고 재본을 했어요. 아, 그러면 문제집을 요거 재보내세요 한 게 아니라 네. 그 파일을 요거 이제 책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해설이 없어요. 그지 평가원에서는 답만 네. 번호만 이제 네.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컴퓨터를 할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그 문제집 살 돈이 없어서 네. 아껴야 되니까. 아껴야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돈을 쓰면은 쫄려요. 네. 그러면은 답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답이 안 맞아. 네. 그 해설도 사실 내가 답은 맞췄지만 이게 네. 내가 제대로 된 해설로 답을 맞춰낸 건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과서를 가지고 제가 해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교과서 개념을 가지고 교과서 개념으로 제가 직접 다 목차가지고 찾아보면서 아, 요 개념이 해설을. 나온 고기를 찾아가지고 네. 요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면은 그 네. 해설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네. 그런데 이건 뭐 거의 출제 위원인데요? 거의 네. 해설 뭐 저자예요? 문제집? 야. 그러고선 그거를 제가 수학이랑 네. 과탐을 했어요. 수학 과탐 그렇게 공부를 네. 한 거예요? 수학 과탐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제가 그 수학 과탐 특히 과탐을 제가 해설을 썼는데 해설을 제가 자필로 쓰고 근데 그 오르비에 딱 볼 거예요.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기출대 해설 대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출 해설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올렸는데 제가 5만 원을 받았어요. 그, 아, 뭐 거기서 당첨이 됐나 보네. 네, 그 문상 5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가 그 오르비에 있는 문제집 하나랑 그리고 그 문제집 하나 그 두 권을 샀어요. 수학을 두 권을 사가지고 제가 그거에는 약간 좀 기출문제 해설 또 들어 있으니까 그걸로 찾아보고 기출문제 해설을 있는 거 있으면 그걸로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예. 네. 아니 좀 그 구하려면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뭐 해설만 네. 서점에서 뭐 어떻게 보거나 아니면 출력할 수 있는 네. 아니면 해설지가 EBS나 네. 하면은 다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워낙 그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냥 재본 파일 만드는 것도 되게 컴퓨터 할 시간이 적었고 그리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공부법이라든지 네네. 그런 것들을 사실 접해 볼 기회가 잘 없죠. 그리고 공부할 시간도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답을 딱 봐버리면 아 내가 요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 되는데 네. 이거 뭐 해설이 없으니 네. 엄청 빙빙 돌면서 이제 고민 물론 고민은 엄청 많이 하겠지만 네. 시간이 지금 없는데 근데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를 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계산은 정말 많이 했어요. 계산 정말 많이 하고 뭐 필기 정말 많이 하고 그냥 외우는 건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왜 이거를 봤을 때 이게 떠올라야 되는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가장 중요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계속 해설을 쓰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확 뛰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걸 어려운 문제에서도 적용을 하고. 좀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네. 된 거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간이 아까 말한 것처럼 7, 8, 9, 10. 네. 4개월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한 과목도 아니고 네. 여러 과목이 네. 지금 문제인데. 아, 이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삼수 때 보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도대체 공부를 왜 하는 걸까? 진짜 수학 공부, 국어 공부를 왜 하는 걸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그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그리고 그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한 그 국어나 영어는 결국에는 잘 읽으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지 잘 읽게 될까? 어떻게 해야지 잘 읽게 될까?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진닷컴에 들어오면 다 알려주는데. 고민. 그랬구나. 아니, 미안해. 아니, 울지 마요.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고생만. 아니, 뭘 응이야, 응은. 알았어. 아, 네. 그래서. 아니, 그걸 혼자 그렇게 네. 터득을 한 거네. 네. 저는. 야. 그 공부에 기본을 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공부를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네.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거를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더 생각을 하고 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15시간씩 할 때는 전혀 생각 같은 거 안 하고 고민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문제만 풀었는데 그때는 10시간, 11시간씩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남는 게 없었을 텐데 그때는 진짜 제가 풀 집중해서 생각, 고민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내가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진짜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 때 15시간씩 했는데 헛공부한 거구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수능에서 원하는 공부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립다 그냥 뭐 해서 외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네. 그게 학교에서 보는 중간 기말고사랑 완전 다른 시험인데 수능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거의 공부를 했구만요.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노력을 하면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4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네. 그런 공부법을 완전히 틀었죠. 네. 그렇게 어떤 사고력에 네.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네.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기본 개념을 엄청나게 파고들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성적 변화가 어떻게 있었어요? 여기 처음 시작해 6월 평가원 봤어요? 6월 평가원 봤죠. 그때 점수가 어땠어요? 6월 평가원 점수가 그냥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재수 때보다 좀 더 잘 나왔네. 그것도 약간 좀 찍은 것도 있었고. 찍은 것도 있고. 네. 근데 사실 6월은 아직 반수생이 진입하기 전이고.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진입하기 전이죠. 네. 그래서 뭐 그 등급이 실제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네. 뭐 6월은 그 정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방법을 바꿔서 이제 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 9월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지? 이게 왜 저렇지? 이거가 왜 틀렸지? 도대체 왜 요때 요 개념을 써야 되지? 이 개념의 의미가 도대체 뭐지? 뭐지? 이런 의문들로만 공부를 했어요. 의문을 정리하고 의문을 제 스스로 터득하고 그렇게 의문과 답변으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계속 왜 그럴까? 그러고 고민이 막힐 때도 있고요. 고민 막히면 한참 동안 더 생각하고 다른 거 일단 먼저 풀고 또 생각이 나면은 또 정리를 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한참 나중에 생각하면은 언젠간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천천히 봐야죠. 그래도 안 나오면요? 근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모르는 개념이나 모르는 문제 같은 거 있으면은 별표 쳐놓고 그 형광펜으로 쳐놓고 그거를 계속 수십 번을 보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다섯 번 생각하면은 답이 나오고 그러면은 교과서에 그 해당 이 문제에 해당하는 그 개념 교과서에 나와있는 그 내용을 몇 번이고 계속 봤겠네요. 네. 몇 번이고 계속 보고 몇 번이고 계속 목차를 보고 몇 번이고 그 개념을 보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고 그 실험을 보고 저 안 나오면은 뭐 이렇게 인터넷에 프리도 좀 보고 그랬어요? 해서? 인터넷에 프리를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네. 정 안 나와서? 정 안 나와서. 진짜 열흘 동안 안 나와가지고. 제일 그 안 나왔던 게 열흘 동안? 네. 매일 봤는데? 네. 지독하다. 독해요, 독해. 네. 아니,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 문제를 많이 못 보잖아요. 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본 문제집이 기출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기출 문제랑, 그 제가 산 그 두 권의 1타 3피. 1타 3피 말하면 안 되고? 아, 말해도 돼요.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다 말해요. 여기는 그 수학 영역의 비밀이라고 있어요. 그 포카칩의 수학 영역의 비밀이라고 그 개념서를 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뭐 거의 개념서 플러스 기출 문제집밖에 없네요. 네. EBS도 안 봤어요? EBS 때는? EBS도 사긴 샀죠. EBS 사고 근데 EBS는 영어랑 국어, 과탐 이렇게 사고 수학은 안 샀어요. 그 한 권씩만? 그 EBS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렇게 연계가 되니까. 아 그렇게만 봤다고? 네. 야, 그 문제집 권수가 굉장히 적었네요. 네. 그럼 총 다 해서 30 동안 푼 문제가 10권은 넘어요? 10권 정도. 그냥 10권 내외일 거예요. 학원도 안 다녀. 과외도 안 해. 인강도 안 들어. EBS 인강 포함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 네. 학교도 안 다녀. 문제집 10권만 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기출문제집은 해설도 없이 제본 뜬 거. 그 평가 사이트에 다운받은 그것만 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굉장히 그러면 실제 삼수 때 든 돈이 얼마예요? 실제로 삼수 때 든 돈이 100만 원 정도. 그때 또 쫄보여가지고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네. 한 달 학원비인데? 네. 다른 사람들 한 달 학원비인데 그 100만 원 가지고 삼수 해서 치대 간 거예요? 네. 잠깐만.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이수험생들을 다 불효자식을 만들어버리네요. 한큐에 불효자식 돼버렸어요. 네. 자, 그 좀 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니 그러면은 삼수 때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두유로?
그때는 두유랑 그 3,000원짜리 하는 국밥이 있어요. 동네. 동네에 3,000원짜리 하는 국밥 있어요. 그거 그 야. 순댓국밥 있는데 예. 그거 먹으면서 매일? 매일은 아니고 한 일주일에 네 번?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두유. 삼순 때도 두유 먹은 거예요? 네. 한끼 두유 먹거나 두끼 두유 먹거나 그렇게 했죠. 버틴 거야? 네. 혹시 네. 집안에 무슨 두유와 관련되신 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두유가 끌렸어요. 야, 아니 그 체력적으로 어떻게 버티지? 재수 때도 물론 이해가 안 되지만 근데 삼수 때. 국밥이 되게 맛있었어요. 국밥 되게 그 가성비가 되게 좋았어요. 네, 3,000원에. 3,000원에. 야, 거기 식당 진짜 네. 가서 큰절 한번 해야겠어요. 진짜 맨날 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요즘도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요즘도 가요, 가끔. 아, 이거 덕분에, 이거 3,000원에 팔아주신 덕분에 내가 뭐, 이렇게 치대 합격했다. 네. 그러면은 거기 아주머니, 사장님, 언제 스케일링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빨리 졸업해야죠, 이제. 아, 진짜 해줄 거예요? 그 사장님이 그때까지 계시면은. 그때까지 뭐 살아계시면요? 네. 살아계시지 근데, 않겠어요? 그때 그 사장님께서 되게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아, 그래요? 진짜 그 감사한 일이네요. 네. 네. 와, 그러면은 문제집 수는 극히 적었단 말이에요? 네. 10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를? 네. 교과서는 있어? 교과서도 없었나요? 교과서 있었어요. 교과서도 봤어요? 네, 교과서도 봤죠. 근데, 여러분, 그 교과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 교과서를 보면은 보통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의문이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 해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명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개념 요약해 놓은 게 나와 있고, 여러분 그 개념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개념 요약해 놓은 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공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보시고 문제 바로 들어가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이해가 잘안 돼요. 자기가 이게 어떤 건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러고서 문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공식만 외우고, 그냥 문제 풀리니까 풀리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그렇죠. 풀린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알뜰히 다 봐야 되잖아요. 진짜 네. 처음 그 도입되는 부분부터 네.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어떤 네. 예까지. 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여러분 이과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이과분들 중에서 혹시 그 기하학에서 중에서 삼수선의 정리랑 그 정사형, 이면각 이거 보고 넘기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평면의 결정 조건이랑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그리고 직선과 직선 두 개의 위치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안 보시고 바로 넘어가면은 안 돼요. 도함수의 정의 진짜 중요해요. 도함수의 정의 중요하고, 그리고 그거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는 거, 그거 외워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네. 완전히 파고들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교과서로 보고서 해설을 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개념이 쓰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념을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개념은. 네. 진짜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됐어요. 왜 계속 물어가면 그걸 이제 찾아 나가야 되고.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는 거를
그 미분법 극한으로 그 과정을 이해해야죠. 당연히. 그 저는요 그때 교과서를 보면서 어떤 걸 했냐면 그 미분법 공식 있잖아요. 네.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분법 공식을 직접 극한을 구해서 유도를 했어요. 네. 제대로 공부하셨네. 직접 그렇게 해서 네. 그게 요렇게 쓰이는구나. 요때 이 극한이 쓰이는구나. 근의 공식 그래요. 그게 그 근의 공식 왜 써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근의 공식 왜 하는 거예요? 왜 배우는 거예요 그거?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 2차에서 X 구하려고. 2차 방정식에서 X 구하려고. 근데 어떤 원리로 X가 구해지죠? 계산 빨리 하려고 외워서 풀려고 아니에요. 근이 실수인지 허수인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근의 공식, 2차 방정식의 해법 뭐가 있죠?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 있죠? 네. 그거 왜 하는 건지 혹시 아세요? 네, 완전 제곱. 그래서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은 어떤 거냐면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 그대로는 풀 수가 없으니까 1차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 거예요. 그거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인수분해랑 근의 공식이 왜 동시에 나오나. 인수분해는 왜 이런 식으로 할 때 계산이 되는가. 근의 공식은 또 다르게 푸는데 이걸로 어떻게 되는가. 딱 보니까 계속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생각해보니까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이나 둘 다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때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방정식 전에 1차 방정식을 먼저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그 2차 함수 그거를 배울 때 반드시 인수분해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인수분해를 알고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제 1차 방정식을 바꿀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고 이제 근의 공식을 유도할 때 근의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바꾼 다음에 루트 씌워버리면 1차 방정식 됐잖아. 그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근의 공식은 그냥 그 어떤 일련의 그 풀이 과정을 그냥 압축시켜 놓은 걸 뿐이잖아요. 네. 공식이라는 게. 여러분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식을 유도하는 이유랑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 과정이 어떤 건지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은 그거 굳이 안 외워도 자기가 어느 순간 알게 돼요. 지금 굉장히 반성해야 될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방법들을 어쨌거나 스스로 깨달으신 거죠. 그 교과서의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그냥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뭐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뭐 없고 문제집 그냥 요거 그것도 제본 떠가지고는 요걸로 공부를 게다가 지금 답지도 해설지도 없어서 내가 어떻게든 개념을 보고 그 해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상황 때문에 그런 방식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있네요. 네. 제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는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텍스트는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과서밖에 없었습니다. 뭐 해설지 네. 해설지 그 살 돈이 없으니까 교과서를 교과서가 해설지였네. 네. 교과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 일단은 교과서에 있는 것들 다 했죠. 다 뭔 얘기인지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성적이 그래서 6월 달에 뭐 그냥 그 정도 나왔고 9월 평가원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올랐나요? 그때 수학을 제 생애 처음으로 1등급을 찍어옵니다. 축하해요. 언어는 원래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2등급을 찍고요. 국어는 원래 좀 잘 했었잖아. 네네. 그리고 영어도 그때 제 생애 처음으로 2등급을 찍어옵니다. 9월 평가원에서? 네. 영어도 열심히 했나 보네요. 네. 단어도 많이 외우고. 영어는 제가 그때 정말 그냥 외우기만 했었거든요. 문장 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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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했었거든요. 근데 단어 외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어의 뜻은 아는데 분명히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해석이 안 돼요. 저는 아직 독해 네. 연습이 좀 부족했나 보네. 저는 왜 해석이 안 되나 고민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해석이 안 되지? 도대체 왜 해석이 안 되지? 이상하네. 왜? 난 단어를 다 알아. 난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야. 진짜 암기 과목은 진짜 몇 번이고 써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왜 해석이 안 될까? 네. 문법이에요. 문법을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단어랑 문법이 어떻게 해석에 바로 연관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할 때 단어와 문법을 쓰는 건지 저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 문법 책을 따로 사서 공부를 한 건가요? 그 문법 책 EBS랑 그리고 문법 책을 따로 사서 공부를 했어요. 무슨 책을 봤어요? 지금은 그 절판돼서 없는데 그 어떤 선생님의 그 영어 문법 교재집이 있어요. 아, 그냥 네.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학원 교재인가요? 학원 교재는 아니고 그냥 그 홀로서기에서 판매되고 있는 홀로서기에서 그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그 문법 책을 그냥 샀어요. 그때 그 제가 제가 고민이었던 게 분명히 다 아는데 독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상변 선생이라고 혹시 아세요? 윤상범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윤상범. 네. 그 선생님의 앱솔루트 블록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네. 그거를 보고서 독해가 어떻게 문법이랑 단어가 어떻게 독해로 연관이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저는 고민을 했어요. 그것도 딱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안 되지 이게? 해석이 왜 안 될까? 생각을 진짜 많이 하면서 공부했네. 네. 저는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지금 집중해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생각이 전부예요. 생각이 전부예요. 왜? 어떻게?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여러분 공부 15시간 해가지고 소용없어요. 여러분 공부 15시간씩 해가지고 안 돼요. 근데 생각 10시간 하면은 돼요. 생각 10시간 하면은 된다고. 공부의 양은 시간 15시간이 문제도 아니고 문제집 몇 권, 문제집 몇 번, 뭐 10회도 100회도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이 과목에서 어떤 거 요구하는지 나는 그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 10시간 하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이게 진짜요. 이게 진짜요. 여러분 시간 필요 없어요. 분량 필요 없어요. 분량 계획 세우지 말고 시간 계획 솔직히 필요 없어요. 계획 다운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요.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한 거에서 얼만큼 생각을 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해서 실제 효과를 봤잖아요. 네. 9월 평가원에서 성적이 네. 뭐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 과탐 같은 경우는 과탐을 원래 좀 했으니까 네. 과탐도 좀 굉장히 나왔겠네요. 과탐도 그때는 1등급, 2등급 이렇게. 그 9월 평가원에서 되게 자신감을 찾았겠어요. 그때 뭔가 공부가 된다는 최초로 거죠. 수학 1등급 받았고 네. 영어 최초로 2등급 받았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공부해서 네. 이제 9월 지나가서 10월, 11월 수능에서 어떻게 됐어요? 수능에서 언어 100점을 맞고요. 언어 100점? 국어? 네. 그리고 수학 100점을 맞고 수학 100점? 네. 외국어 외국어를 저는 90점을 맞은 적이 거의 없는데 96점을 맞았습니다. 와, 이게 되는구나. 됩니다, 여러분. 진짜 4개월, 5개월 만에 네. 재수 때 그렇게 망했었는데 네. 그리고 과학은? 과학은 조금 많이 망해가지고 뭐예요? 그 네. 네. 또 구경수만 한 거 아니에요? 또?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 어떻게 됐어요? 과학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뭘 또 안 밝혀? 과학은 많이 망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 과학이 망했는데 어떻게 치대에 갈 수가 과학만 망한 거죠 사실. 오 과학만 네. 약간 망해가지고 네 과학 망해도 치대 갈 수 있네요. 네 과학 그 과탐을 그 15% 반영하는 치대거든요. 단대 치대가. 아, 또 그런 또. 네. 약간 좀 전략을 짠 거죠. 아. 네. 아니, 운이 좋았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영 비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은 건데. 구경수 근데 워낙 높아가지고. 네. 올 1등급이네요, 구경수는. 네. 그때 그랬었어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때는 한 10시간 정도 했다는 거죠? 네. 10시간 정도예요. 15시간은 안 했고. 네. 인간 승리다. 네. 문제집 10권 가지고 네. 두유로 버티면서 네. 가끔씩 그 외식 3천짜리 국밥 네. 먹어가면서 네. 혼자서 네. 학원도 없고 과외도 없고 인강도 전혀 없이 오로지 생각으로 생각으로 아, 대박이다. 그럼 지금까지 재수 때 두유 먹은 게 한 몇 팩 정도 되죠? 재수 때는? 두유 먹은 거 치고는 그냥 거의 몇 박스가 될걸요? 한 몇백 개는 하루에 네 팩 먹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한 달만 해도 120팩인데 네. 몇백 개는 되지 않을까요? 한 달에 뭐 100팩이라고 쳐보죠. 네. 120팩까지는 안 되고. 그러면은 500개 정도 되죠. 500팩? 네. 삼수할 때는 그거의 절반 정도 아마. 야, 아니 두유 먹어도 이렇게 잘 클 수 있다는 게 지금 이게 다 두유인가요? 두유살이구만. 두유살은 아니고요. 라면도 있고요. 아 이제 대학 가서 이것저것 네. 많이 또 흡입하셨군요. 네. 야, 그래가지고 그 수능 성적 딱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수능 성적 딱 받았을 때. 아, 그냥 내가 한 만큼 나왔구나. 한 만큼? 재수 때는 그런 생각 전혀 못 가졌잖아. 전혀 못 가졌죠. 진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수능 때 시험장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로 안 되면은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인정하고 다녀야지.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다. 난수였으니까. 원래 대학으로. 운이 안 좋은 거든가 아니면 내 실력이 안 좋은 거든가 하여튼간에 그냥 괜찮아. 난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자신감이 있었네요. 그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애초에 뭐 내 네.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네. 생각까지 했었구나. 네. 이야. 그래서 그냥
저는 대학을 합격을 하고 그 수능 성적이 이렇게 나온 것도 되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제가 해왔던 공부가 사실 그냥 저는 이렇게 공부해왔다는 거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여자지야식하고 그래야 되고,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공부법이 있을 텐데, 적어도 생각을 안 하는 공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 진짜 명언이네요. 네. 생각해라.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그냥 공식 갔다가 그냥 대충 때려봤고, 그냥 외워가지고 때려봤고, 그거 안 돼요. 자기가 공부라는 건 그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부족해요. 그냥 어떤 점이 부족해요? 만약에 제가 75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25점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0점 부족한 게 맞았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아나요?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서 그걸 고민하고 그걸 어떻게 채울까 고민해봤나요? 생각해봤나요? 그렇죠. 왜그 생각, 네. 틀렸을까? 25점은 어디서? 내가 요 문제는 왜? 25점 중에 이 부분은 왜? 이 부분은 왜? 계속 이제 생각을. 네, 그렇죠.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혀 생각 없이, 네. 전혀, 그렇게 고민 없이 그렇게 하다가는 절대. 자,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2시간이 돼버렸어요. 어우,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버렸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우리 멘토링 받는 이제 학생들 보면은 원혁공신님처럼 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사실 적지 않아요. 그리고 또뭐 여건 된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막 진짜 열몇 시간씩 원혁공신님 그랬던 네. 것처럼 정말 엄청나게 노력해서 했는데도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좀 뭐, 마지막 한마디 혹은 뭐 응원의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사실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저만큼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은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진짜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일반화가 될 수는 없지만, 제가 모두에게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공부할 것도 없어도 가진 게 분명히 없어도 그 제한된 그거에서도, 제한된 여건에서도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아직까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조금만이라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 한정된 그거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네네. 저는 그거를 좌절을 했으면은 여기까지 하기가 그렇겠죠. 힘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하면 깰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결국 생각이라는 거는 네. 지금 내가 상황이 어떻고 뭐 진짜 돈이 많고 적고 뭐 문제집 많고 적고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
생각은 내가 하는 거고,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란 건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리 상황이 진짜 아까처럼 뭐 시궁창 같다 하더라도, 네. 그 생각을 시작하는 것부터 어떤 성적이나 인생의 어떤 변화가 찾아오니까, 네. 포기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네.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시작해보세요.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끝을 보든 어떻게 하든 안 되면은 또 고민해보고 네. 안 되면 방도를 찾아보고 네네.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포기하지 마세요. 좋습니다. 아, 오늘 어쨌든 솔직한 이야기를 정말 어린 시절 공부했던 이야기부터 대학 지금 치대생이 된 과정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